크게 네 가지로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인사 업무 방식의 변화입니다. 밀레니얼 세대라는 말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? 아, 그럼요. 네. 아, 예. 그 27세에서 40대까지 보시면은 이제 핸드폰이나 어떤 페이스북이나 이런 트위터 이런 게 굉장히 익숙한 그런 세대를 말합니다. 굉장히 자기 표현이 강하고요.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걸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. 팀장님 아니십니까, 지금? 아. 밀레니얼 세대 아니세요? 왜 한숨을 내세요? 어? 밀레니얼 세대 아니에요? 아, 예. 그렇게 보이는데. 아, 아니구나. 네. 아, 됐습니다. 그냥 죄송해요. 갑자기 좀 우울해졌다가. 네. 그래서 소셜이나 모바일에 편한 이 세대들을 위한 어떤 장치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. 네. 두 번째는 또 같이 연결되는 거지만 인재 관리 프로세스의 변화가 중요합니다. 그들은, 밀레니얼 세대들은 즉각적인 답변을 원합니다. 어떤 뭉쳐가지고 내년도에 또 달라지고 그 후에 달라지고 이게 아니라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토론을 원하고 니즈가 바로 경영자 층에 가는 걸 원합니다. 세 번째도 중요한 부분인데요.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.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어떤 뭐 교육 시스템으로 바꾼다 이런 걸할때 어떤 감이 아니라 이래야만 되는 이유를 데이터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. 그리고 네 번째는 그룹이나 글로벌 통합하는 겁니다. 지금은 우리나라에서의 비즈니스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곧 글로벌화 돼야 됩니다. 지금 중국이 뭐 저희 사드 때문에 중국 시장이 막힌 것 같지만 그 외에 인도나 동남아 시장을 또 개척할 수도 있고요. 얼마든지 다른 시장으로 저희 중소기업도 네. 뻗어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